운동은 저 두 분과 같이 하시는 건가요? 아니요. 한 분은 갑자기 오신 손님. 누가 손님이신지. 헤라야. 어? 왜? 잠깐만 와봐. 부르잖아요. 오늘부터 홈트레이닝 해주실 최지훈 선생님이죠. 예, 안녕하세요. 정혜라입니다. 아, 예, 반갑습니다. 혜라네 이모님도 같이 하시면 좋은데 오늘 좀 늦으시네요. 아, 저기 오늘은 두 분이서 운동하시면 어떨까요? 나 일 관련 얘기 좀 할 게 있어서. 아, 그럴 수 없죠. 첫 수업부터 빠지시면 어떡합니까? 왜 화를 내십니까?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죠. 그러면은 편하게 1, 2개 하고 있어. 나 먼저 하고 있을게. 그럼. 아, 예. 5층 갈아입고 올게요. 역시 내 옷을 입으면 빈티가 가신다니까. 행복하겠어요? 예, 이 옷도 너무 예쁘네요. 살고 싶은 이유 이젠 생겼나요? 살고 싶은 이유를 만들어주면 내가 원하는 걸 준다고 했잖아. 기억나죠? 네? 아, 제가 잠깐 딴 생각을 하느라고. 당장 벗어요. 기분 나빠졌어. 아, 아니에요. 죄송해요. 진짜 너무 멋있어요. 아, 제가 안 그래도 좀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 회사랑 같이 재밌는 프로젝트 하나 해보시면 어때요? 싫고요. 문소호 씨는 저 사람이 헤라 씨 남친인 거 모르나 봐. 아, 남친 아니라니까요? 헤라 씨랑 저 남자 진짜 잘 어울려. 결혼하세요.